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포세븐의 히어로즈 마이트 매직 3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캠페인 위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캠페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번째 캠페인인 아버지를 위한 노래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 네크로맨서 데이자 세력이 에라시아에 침공을 했는데, 네. 그죠? 누구지? 그리폰 하트 왕을 부활시켜서, 리치로 부활시켜서, 그를 필두로 해서 에라시아를 쳐들어왔는데, 이제 그들을 몰아내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합전선이고요. 시나리오가 어떤 내용인지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모든 마을을 점령하고 영웅들을 격파하면 승리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마지막에 당신의 가장 강력한 6명의 영웅이 이 캠페인은 마지막 시나리오까지 당신과 동행하게 되며, 마지막 시나리오에서 그들은 하트경과 캐서린 여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6명, 가장 강력한 6명을 키우라네요. 자, 뭐, 지난번에 발레스카 위주로 제가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영웅들이 대부분 돼지 마법들이 많이 떠가지고 언제든지 주력은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어떤 영웅으로 진행을 할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먼저 보너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뭐첫 번째 보너스는 35 로얄 그리핀이고요. 두 번째 보너스는 35 강철골렘. 세 번째 보너스는 35 그랜드 엘프입니다. 뭐 초반에 확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랜드 엘프가 나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도 원거리 딜러가 조금 사냥하기에 좋고요. 요거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는 지겹다. 네크로맨서들도 그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연합하여 그리폰 하트 왕을 저지하기로 했다. 내 자신이 네크로맨서와 같은 편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말이다. 브라카다, 에블리, 그리고 네크로맨서들과 연합하여 우리는 에라시아에서 모든 언더헤드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데드하고 같이 팀을 맺고 싸우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맵 자체가 성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각그 종족마다 하나씩 있나 봐요. 언데드 군대가 우리와 연합하여 다른 언데드 군대와의 전투를 위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데이자를 격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승리하려면 이 지역을 완전히 확보해야 합니다. 행운을 빌며 당신을 믿습니다. 너는 누구니? 아인? 아인은 제가 안 키웠던 애 같은데. 1044, 아니, 키웠네. 중급 교육, 고급 지혜. 응급, 초급, 응급 터치. 키웠는데도 왜 스킬이 없지? 일단 치매가 먼저 지울게요. 전부 다 치매가보다 지켰습니다. 램파드 성에 가니까 군병이 35마리 있더라고요. 그랜드 엘프. 발레스카는 어디에 있냐? 타워 옆에 있네요. 발레스카는. 그다음에 램파드 앞에는 님부스가 있네. 님부스가 있고, 얘 누구야? 커스버트. 커스버튼은 고급 지혜 고급 돼지 마법을 가지고 있었던 애고,
대기 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대기 좀 한. 아티팩트가 상당히 많네요. 이쪽에도 그게 있고. 자, 그리고 사우럭은 이거는 얘는 보석을 생산해 주는 애죠. 6레벨이고 중급지에 중급 돼지 마법. 케이틀린 역시 중급 지식, 중급 지혜, 돼지 마법, 초급 병참어. 스킬 면을 보면 케이틀린이 완전 좋네요. 림보스는 뭐 어차피 안 쓸 거라서. 나가시. 얘는 또 여기 왜 여기 있어? 얘는 뭐 고급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램파드 앞에 있는 님부스. 사우러 알래스카 케이틀린 여기 있네. 너무 멀리 있네. 케이틀린은 이쪽으로 가고요. 케이틀린 여기에서 케이틀린 자체는 여기에서 궁병 저격수 뽑아가지고 이쪽 주변을 쓰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우럭 아니 발레스 가구나. 케이틀린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케이틀린이 타워로 가고 발레스카가 이쪽으로 오는 걸로. 케이틀린이 얘를 먹고 예견 다음에 하스바트는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블랙드래곤. 블랙드래곤 사우럭은 사우럭 역시 이쪽으로 좀 돌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나가시는 뭐 별로 할 거 있나요? 좀 돌면서 자원이나 좀 먹고 다니고 집도 좀 밝힐게요. 어차피 자원용이라서. 님부스는 마찬가지입니다. 님부스 아인 만화 패치. 초급 대기 마법. 발레스카는 네 그대로 가고요. 공수처소 지어주고요. 시장. 잠깐만. 이번에는 어떤 종족을. 결국엔 캐슬 올릴게요. 캐슬이 대천사도 있고 이동력도 좋고. 캐슬 올릴게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나머지는 다 자원 테크 타주고요. 나무가 딸리네. 일단 좀 돌아보고. 발레스카는
이것도 한 세 덩이 가져와야 되는데 고작 다섯 마리 가져와가지고. 좀비가 들어오네. 싸우락 싸우락. 어우, 영주 위치 헷갈려 죽겠네. 얘한테 가야 되겠네요. 가서 나무가 없으니까 성체라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상된 작업장. 역시 언데드가 하나 있으니까. 언데드에 지금 3개의 종족이 있으니까 고급 재산관리 초급 불마법. 뭘 고를지? 불마법. 캐슬. 목재가 너무 없네. 위에서 산트를 이용하도록 한번 더.
목재가 없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자원창고. 여기도 자원창고를 못 짓네요. 15억지. 일단 픽스. 싸우러. 이틀린. 님부스가, 병사 가슴에 조각. 4차. 얘는 무조건 저기 가야 되겠네요. 상크롬으로 얘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냐? 다시 님부스를 고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4차 유닛을 4차인 저 뱀파이어를 지울 수 있게 준비를 해줍니다. 산트는 목재 먹어주고 철광도. 움직임을 다 이쪽으로 오네. 한 놈만 이쪽으로 와봐. 다 뒤로 가는 거야. 그리고 목재도 없고 철광도 없고 일단 돈으로 지을 수 있는 것부터. 하나도 없냐? 주변에 그 돈들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의외로 자원들이 별로 안 떨어져 있어요.
포인트가 거의 뜻의 정도. 해골 변한 뒤 뭐 이런 거 다 지워주고요. 신비의 연못. 이걸 지우면, 아씨, 지워 되나, 이거? 지워 안 될 것 같은데. 싸우러. 일단 철광하고 목재 좀 수급을 좀 할게요. 다시 돌고 돌고 대기. 김에 다 먹고 나오겠습니다. 빵! 중급 식량수. 싸우고. 한 거 맞죠? 여기도 피라미드 캠프가 있네요.
잠깐. 아웃. 때리고. 맞아, 때리고. 돌리고.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 대부분이 좀비여서 산트. 여기를 먼저 태워야 되겠네요. 전선이 너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땅도 많고. 막 길도 헤매고 막 그러네요. 아무튼. 아, 아까 여기서 일단 애들로 보냈지. 피비스. 티비스. 이제부터 빠르게 빠르게 했고요. 아이고 참. 싸우럭도 얘도 애들 데리고 싸우면 하겠는데요. 그냥 잡을 수 있는 애들 그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팩트 당연히 있네. 아가씨는 산트. 오, 많다. 많다, 많아. 물방부터 하자.
나눠놓고 저주받은 땅 진짜 저주받아가지고 드래곤플라이 이게는 뱀파이어가 나오면 그걸로 뚫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뭐 해볼 수가 없네. 하우스 이드라 산트는 아홉사 길드 뱀파이어는 이따가 뽑을게요. 이거 가지고 더 주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도 차있고 나가시는 여기에서 그랩린들 뽑아서 이쪽에 좀 갖다 주고요. 게이트리 신석이 목걸이만 하도록 하고 이것도 꽤 끌리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속도가 4니까 얘는 5고 잡히진 않겠네요. 하나 둘 셋 쉬고 다시 죽었네요. 아. 싸우러 너무 많다 근데 병력이
마법을 그래도 꾸준하게 배워와서. 리치네요, 리치. 리치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니, 받아서 조금 더 빠르게. 7753, 갈스란. 갈스란 아픈데요. 엠파이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먼저 뚫을게요. 28마리, 18마리, 23마리. 발레스카도 이쪽으로 돌아서 산티들 가고요. 싸우러. 이게 뭐가 있나 근데?
아씨, 두 마리가 좀 절로 가는 거야. 큰일났다. 죽겠다. 태워야 되겠네. 뒤에 지어주고요. 시장. 시장. 나무 없고. 탈레스카가. 많이 들어와. 자원창고 먼저 지울게요. 단트 소독지에 소를 한 마리로 했으니까
끌끌끌끌끌. 자, 이때서 리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기사. 자, 케이틀린은 다시 이쪽 올라가서. 한번 때려주고요. 오케이. 히틀린이 스킬이 너무 좋아서 고급지에 아가씨 가서 먹고 한트 이것도 챙기고 60마리씩 그래요. 가라! 안 가? 자, 다시 여기로 가서 상상된 곳에 뽑고요. 싸우러. 컨스트럭트. 가서 저거 먹고. 일단 여기부터 자원책을 좀 지어줄게요. 지금 목재하고 철광이 너무 딸려서 뭐 할 수가 없네요. 이번 맵은 오늘 누가 나왔지? 차르마. 산트가 가서도 가서 저 뱀파이어들 뽑아가지고 나오고요.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기 66. 잠깐. 응? 84. 39. 역시 피난민 캠프가 저런 역할을 해주네요. 대장간 대장간 자, 케이틀린은 이렇게 나와서 메뚜사는 지금 못할 것 같고요. 이런 거 잡아줘야죠. 잘 키워놨구나, 케이틀린. 그냥 얘로. 그나저나 이게 만화 채울 때 있나? 성체 지어주고요. 뱀파이어 숫자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마리 이틀 더 있다. 근데 이번 판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산트
역시 블랙 드래곤이 있으니까. 대장간 마법 필드 시청 테크 탈 준비들이 다 된 것 같고요. 헤이틀린 역시 대기 산트만 한 번 더 쉰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마법필드 채워주고요. 대장간 채워주고요. 시청 지울게요. 카오스 이드라 그래서 와이번을 주는데 와이번을 먹을까요? 그러니까 고급 돼지를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인이 좋습니다. 지인이 맞아. 얘 어디 갔지? 여기네. 자르나 여기 아래도 있구나. 수원 광산이. 자, 그리고 이제 근처는 대부분 다 점령한 것 같아요. 자, 켄타우로스 마우카 이런 것도 좀 먹어주고 이것도 점령해야 되겠네요. 일단 제일 아래 정력부터 탈게요.
수도원 지어야 되니까. 자원창고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도 시청 타주고요. 산트 매지막 떴고요. 컴퓨터가 먹기 전에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30마리네? 오우씨, 많다. 한방 한방 자, 크로스버트도 움직여주고요. 이미 배웠고, 다음에 건물 안 졌네. 아씨, 안 잡냐?
아이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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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고급부터 입금하고, 정리해 가고, 경험치, 경험치.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 역시. 여기서 수도원을 지어주고요. 성 지어주고요. 농가 지어주고요. 사실 이런 건물들은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아까 너무 딸려가지고. 싸우렀고 여기까지 아인 발레스카 귀찮다. 잘. 때려라 와서. 6 Y번, 네, 득했습니다. 다음에 상이 올라가고요. 의사당 여기서 타겠습니다. 돈이 이제 없구나.
여긴 산트. 여긴 케이틀린. 아, 그 케이틀린 만화 좀 채울 걸 거. 만화를 못 채웠네. 만화를 어디 채웠지? 만화 좀 차라고 일단 마인 지성으로 가고요. 시청. 다음에 성테크를 좀 타겠습니다. 성. 다른 짓 안 하고요. 돈 되는 거 위주로 태우고. 다 태웠죠, 이제. 돈 되는 거 위주로 태우고. 여기서는. 도프 저거 나중에 하고 일단 천사부터 뽑을 수 있게 붙여놓고요. 사우라 거기 있고 이런 걸 좀 먹고 있자. 짠. 이번에 요구가 어디로 가야지 좋을까요? 일단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 네크로 쪽 있는 좀 밝혀볼게요. 피해 근절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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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쪽 다 쓸고요. 아, 커스 버튼은 여기를 좀 먹어주고요. 265. 역시 블랙드래곤은 235.
218. 형성된 천사만 뽑으면 될 것 같고요. 마스터 그렘린, 오, 그렇다고 치고 천사 두 마리에다가 커스버트가 있던 데가 아마 돈이 있었죠. 적응을 기사했건. 어, 누구냐, 발레스카. 발레스카는 여기를 좀 돌고 내려가야 돼요. 산트도 11마리 31마리 가지고 이거 강력 가지고. 근데 얘는 진짜 출동하고요. 나가시는 군수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밝히면서 돈도 먹고. 네, 그럼 케이틀린은 방어를 좀 늘리겠습니다. 지우고 다음에 이제는 뭐가 타기 쉽지? 광산, 어, 광구길드 좀 지어주고요. 근데 뭐 발레스카는 돼지 대기 스킬덤프가 불마법도 괜찮긴 한데 지혜벽 지어주고요.
마국간, 마국간 필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뽑아주고 돈 먹고 되지 마봐. 그나저나 얘 만화 어디서 채우지? 만화 좀 채워야 되는데. 지력 올려줄게요. 기관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수십의 뱀파이어 군주.
뱀파이어 군대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소심이라서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는데. 열댓, 무리, 무리, 수십, 수십, 열댓. 아, 씨. 아, 여기 가 있었네. 귀찮다. 어이쿠. 능력이 많진 않은데, 아, 이 뱀파이어는 피읍을 언데드 종족한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 항상 광복제카 찾아야 되고요. 좀 더 모으겠습니다. 광복제카 계속 타주고요.
3레벨 넘치겠고 수운이 딸리니까 수운 방사를 좀 확보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성체 이런 것도 좀 지워주고요. 고급 돼지. 6개 되네요, 6개. 아이는 이거 와서 먹어주고 산트는 컷버튼 기사 네 마리 됐고 키워야 네 마리 됐고 아까 기사 누가 하고 있지? 기사를 누가 하고 필트링 하려고 했구나. 하나 둘 둘 아 복제 성체 성 천사 깠네요. 아버필드 2레벨
5천사로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성에 다시 한 레벨. 암흑의 동강. 잘못 눌렀어. 아, 진짜. 아, 치료도 없고. 일단 좀 빼겠습니다. 한번 쉬었다가 움직이는 것 보고 각계격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치료 있구나. 치료. 아유, 간지러워. 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턴에 들어오면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그냥 도망가고요. 브랜드 알코 너무 많이 죽는다.
알프 좀 때리지 마. 아파. 아, 참. 여기 가 있고. 저렇게 이기긴 할 것 같은데요. 4레벨. 떴다. 떴다, 떴다, 떴다. 그러면 여기에서 케이틀린이 이런 병력을 좀 뽑아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뽑아서요. 산트. 아, 산트. 산타가 이거 가면 되겠다. 이제 버리고요. 얘도 하나 좀 뺐고 치료 이렇게 좀 해주고 일단 여기다가 마법기를 좀 뺐고요. 여기에는 또 5단계 지어주고요. 마법 반사. 산트가 어딨나.
사탕. 그렇지. 얘들만 잡아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천사를 맡아야 되고. 가마. 일단 식구를 좀 흔들고요. 154. 근데 누가 이렇게 좋아요?
아, 도망갔네요. 초급 물마법 한번 볼게요. 귀환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귀환을. 좀 뽑아가지고 재료 묶어줬고요. 다음에 네크로맨서 여기에 아니고 3레벨 찍어주고요. 다음에 귀환을 타고 섀도우 킹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고 치고 다시 산트가 왜 밀라 맞까?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때리고 반격으로. 아. 3레벨. 4레벨은 또 왔어. 또 한번 지켜보자고요. 갈스라니 또 왔구나. 세파 초급돼지라서
그치? 6377 일단 공격은 다 잡았고요. 얘만 잘 잡아내면 될 것 같은데. 잡았습니다. 전장의 수가 부정의 펜던트 면접자의 망토. 오. 임금 영화가. 이건 어차피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는 안 맞고, 쟤는 어차피 이거는 이 땅 자체가 그래서 별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서로 불방. 산트가 레벨이 5고, 잠깐만. 산트 레벨 좀 올려야 되는데. 산트. 산트라, 산트라. 긴급 대지는 찍어야
지혜랑 배지는 찍어야 저걸 배울 수 있으니까. 때리고, 고. 팔레스카는 다시 팔렸겠죠, 이런 데는. 고급 저기 아니네요. 잡고 한 마리씩 남네. 124. 고급지에. 어? 아직 중급지였어? 자, 그러면은. 여섯 마리를 골라야 되겠는데요. 일단 경력을 다 나오게 여섯 마리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아인 7, 산투, 알래스카랑 얘는 뭐 고정이니까 케이틀링은 알래스카랑 케이틀링은 고정이고. 발레가 케이틀린 고정이구요. 나가시 7. 사우럭도 고정이에요. 얘는 무조건 필요해요. 보석이니까. 커스버트도 뭐 그 정도 레벨이면 시키니까 고정될 것 같고. 산트냐 아인이냐 싸움이고. 산트냐 아인이냐인데 산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산트가 아인이 몇이지? 아인이 7이고 산트를 8레벨을 만들면 되겠네요. 한 번 더.
공격술. 케이틀린은 다시 올라가고. 나가시도 올라가고요. 그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를 어떻게 팔을 만들지? 그러고 보니까. 그냥 잡아야 되겠구나. 이쪽을 더 가면 되나? 여기도 다 찍었고, 여기서 볼까요? 여기도 산트를 또 우리는 아. 지혜가 중급 지혜니까 이걸 배우고 갈게요. 그러면 근데 저기 가서도 그냥 귀환 타면 바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첫 번째 성으로 가서 네 번째 내 아까운 천사.
다음 또 죽겠네. 아, 씨. 아, 가서 채워야 되겠네요. 산트는 일단 달리고. 오래를 지었습니다. 네파 여기도 다 지었고 여기도 다 지었죠? 여기도 다 지었고 여기도 다 케이트 되는 형도 다 지었고 여기도 다 지었고 이거 하나만 더 지으면 되겠네요. 발레스타는 하이캐슬로 다시 돌아가서 미안, 하이캐슬로 들어가서 교천사 좀 뽑아가지고 다시 다크클라우드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폼 그냥 하나씩 만화가 없네. 산트 여기에서 영웅 한 마리 뽑아가지고 그냥 돌릴게요. 얘는 누구니? 사우록. 사우록은 안 되지. 어? 사라지나? 좀만 사우록 사라지나? 아니죠. 아이씨.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돈이 30만원 있네요. 일단 배웠고요. 사탄, 사탄. 헛. 이거 왜 그냥 안 뽑아놨지?
저게 차원이 너무 이제 디멘션을 배워야 되는데 스턴트는 내려가고요. 이건 눌러요. 상태도 한번 볼까요? 여기를 타야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됐지? 아, 씨. 아, 헷갈려. 우와. 일단 아끼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크 클라우드로 떠났다. 다크 클라우드 드래곤 테크 타주고요. 우선 또 타이탄 테크 타주고요. 소원의 재단. 드래곤 묘실. 스케이커가 여기 오면 어고니 어고니 왜 사람 있나? 아, 내 땅이 아니지. 쉐도우 키 얘도 고급지, 고급 돼지니까 여기 램파트 성으로 돌아가서 산테 여기 들리고 아인은 안 데리고 와서 안 데리고 와서 나쁘고요. 자, 여기에서는 또 항상된 드래곤은 이게 20개가 필요하네요. 황금사원 지워줄게요.
상상단 900원 묘실. 한 마리니까 놔두고. 이제 이거를 수정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2턴 안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죽거든요. 죽었어, 씨. 아, 일단 부활도 못 쓰고, 뭐 부활 있지도 않지만 진짜 피곤하네요. 그러고 나서 누구야, 커스퍼트가. 교환을 해주고 산토니에게 넘겨주고. 이거는 뭐야? 어, 막 그런다고 치고 이렇게 특별하게 넘겨줄 거 없을 것 같네요. 커스버터는 다시 램파트로, 산토는 찍으로 달리고. 일단 좀 자원 창고에서 이걸로 좀 나눠줄게요. 15개 12개 그러고 나서 여기가 아니지, 여기에 가서 드래곤. 아이씨, 너무 저자원만 신경 썼네요. 산트 공급되지. 아, 7레벨 됐고요. 이제 8레벨만 만들면 되는데. 쉐도우키가 다시 날아가서 인사 한번 해주고. 가자. 커스버트, 커스버트가
위에도 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돌아다녀야 돼서 방편도 움직이고요. 난 얘네도 가고 아이언도 있고 토스버트는 귀환을 타고 다크클라우드 먼저 타서 스킬을 다크클라우드가 스킬이 다 안 지워졌구나. 어찌됐건 다 아이씨 다음은 블레이드 루트 그냥 바꾼 헤이어 그리고 한턴 쉬고 레스카는 사이클롭스 전장소 탈게요. 하나, 20, 22 쉽게 한번 해주고요. 아, 아파, 씨. 아, 그림이 떡이네. 짜증.
싸웠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어? 어디지? 어? 메인 땅이네. 반격 빼고 둘, 셋. 둘, 셋. 나도 있다. 또 누가? 뭘 봐? 알겠어요.
이제 좀 보조병이 좀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뭔데 왠지 쉬고 이로 들어갈 수 밖에 없네. 어딨지? 대기 마법. 여기에 성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있네, 여기.
한참 더 들어왔다가 잡을까요? 바로 못올것 같은데. 맵을 좀 밝혀놓고요. 맵을 밝혀라. 하나 낚일 줄 알았어. 오케이. 산트가 다크 클라우드로 돌아가서 병력을 쫙 모은 다음에 드래곤을 치워주고 어설프다. 야, 어설프다. 네가 와라. 그렇지. 고급지에, 아, 명상 있으니까. 자, 이제 마음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세계 영웅들이 그를 저버렸으므로 그런 필요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적들이 격파되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끝났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나리오는 끝이 났습니다. 뭐 연합전선에서 이 네 개의 종족이 다 나와서 좀 그렇긴 했는데 뭐 천사만 뽑아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가 가능하고요. 그 초반에 그 피난민 캠프를 해서 블랙 드래곤이 나왔던 거, 그거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이번 시나리오에서 6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6명한테 웬만하면 뭐, 대지마법하고, 중급지혜를 활용해서 귀환은 다 배워주고 싶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끝나버려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교육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여러 명한테 스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